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자신의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마치 힘든 노동을 하고 사는 그런 노동자, 뭐 품꾼과 같아서 그 하루의 그 힘든 노동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도 이 자신의 그 고통이 좀 끝나기를 그리고 뭔가 좀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벌써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달픈 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을 좀 자보려고 누웠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밤이 언제나 끝날까, 이 밤이 언제나 맞춰질까 이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이 계속됩니다. 그 살에는 구더기가 생기고 피부는 막 골았다가 이렇게 고름이 뭐 생겼다가 뭐 터졌다가 그랬는지 굳어졌다가 터지고 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아주 길게만 느껴지는데 그 희망 없는 그 하루하루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하루가 또 지나가는 그 시간은 마치 배틀의 북처럼 휙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은 인생인지도 하나님께 토로하죠.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곧 구름같이 사라져버릴 인생, 뭐 아주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그 구름 다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욥도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미 그 앞에서도 자신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후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이 토로하는 그 모습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뭐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은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거죠.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떤 끝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지나가는 이 시간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고 고통스러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통을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12절에 바다니이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혼돈의 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원수로서의 이 바다 괴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이 바다 괴물이 어떻게 난리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시고 가두시고 뭐 이렇게 억제하시는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바다 혹은 뭐 바다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냐고, 마치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불평인 거죠. 또 내가 좀 어떻게 좀 잠자리에라도 좀 들면 잠을 자면서 쉬고 좀 이렇게 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어서 쉬는 것조차 막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에 악몽 같은 것 같아요. 악몽을 막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게 만들어서 쉴 수도 없고, 잠을 자면서 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게 하시냐라고 묻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숨이 막히고 또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주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사느니 정말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세요. 왜 이렇게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실 겁니까? 뭐 내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우리 어제 말씀에서 6장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뚫었고 그 독이 내 온몸에 퍼져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뭐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좀 이제는
놓아주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을 설명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 또 희망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또 허망함, 쉼 없는 밤, 고달픈 밤, 또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 좀 놓아달라는 이런 마음들. 자, 하나님 앞에 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의 이 고통스러운 욥의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그 욥의 대답을 듣고 계시고, 또 그 끝날 것 같지 않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하는 그 고통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고 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물론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든 건 맞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왜 그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지요. 시편 6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통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뭐 그 누구도 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제외될 수가 없죠. 예외인 인생이 없죠. 뭐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고단하고 고통스러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런 아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치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처럼, 뭐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대답은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고스럽고 참 고통스러운 인생의 무게 속에서 알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 또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고통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이 시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